자, 그 다음. 자, 우리는 격추시켜야 하나요? 외국 비행기를. 동사가 있는데 여기 또 동사 들어가면 안 돼. 준동사 들어가 줘야 되지. 그러니까 enters가 아니라 entering. 자, 들어온다. 우리의 영공에 허락 없이. 허락 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외국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하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외국 비행기들. 그러면서 꾸며 들어가는 거야. 우리 영공에, 자, 허락 없이 들어오는 외국 비행기들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be가 들어붙으면서 수동태가 돼야 돼. 격추될 것이다. 해석하니까 수동태지? 자, 우리나라의 레이더에 따르면, 또 존재구문이네. 중국 군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에어크래프트 앞에, 여기 앞, 어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에어크래프트가 복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에어크래프트라는 표현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근데 이게 복수 취급이야. 그래서 우리 영공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중국 군용기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 군용기들은,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ing는 동사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enjoy. 그래서 이번에 목적어가 이렇게 동명사 목적어를 쓴 거야. 허락 없이 우리 영공 들어오는 것을 즐긴다. 자, 그다음 요거는 맞았어요. 존재구문이네. 있을 거다. 회담이 있을 거다. 여기서는 회담이라고 해석해야 돼. 다음 달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요럴 때는 뭐뭐에 대해. 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 영공의 허락 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중국과 남한 사이에서 다음 달에 회담이 있을 것이다. 자, 숨겨진 목표. 중국 군사훈련의 숨은 목적은 단수지. 그러니까 이게 아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주격보가 동명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공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분석 너무 많이 했더니 그냥 넘어가자. 자, 허락 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것은 것이다. 꾸며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2번이라고 할게. 허락할 수 없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니까 수동태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allow.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